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고요. 수뢰우 부정처사의 포괄일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103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명은 수뢰우 부정처사고요. 인정된 죄명은 뇌물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수뢰우 부정처사로 했는데 일부에 대해서 뇌물수수로가 인정된 거죠. 상고인은 검사고요. 파기환송됐습니다. 검사가 상고했는데 받아들여 준 거죠. 적용 법령은 형법 제131조 수뢰우 부정처사죄입니다. 법문을 잘 보시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 그러니까 뇌물, 사전술의 제3자 뇌물을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상 편의 제공을 청탁을 받고, 이제 그, 청탁인으로부터 17회 식사 등의 향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이제 17회의 향응 중에 15번까지는 마지막 내부 정보 제공을 받은 이후 이전에 받은 거니까 거기까지는 수뢰 부정처사로 인정을 했는데 16번, 17번의 경우에는 수뢰 부정처사 약간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근데 향응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를 하고 뇌물수수를 유죄로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6번, 17번 행위도 뇌물수수를 유죄를 했는데 수뢰우 부정처사는 아니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항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고를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검사들은 이유무죄를 받는 경우에도 평정, 그러니까 무죄를 받았다는 어떤 뭐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유무죄이기 때문에 아마 상고를 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거죠. 범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라고 법문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뇌물수수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이 제기된 거죠. 원심은 뇌물수수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고 부정행위가 나중에 있어야만 부정행위 그 수뢰우 부정처사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 대해 16번, 17번에 대해 무죄를 한 거죠.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수뢰우 부정처사는 뇌물수수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거 아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단일한 의사로 계속된 범위 하에 수수와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서도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정보도 여러 번 줬고 그다음에 그 향응도 여러 번 받았으니까 그 전후와 상관없이 모조리 다 한꺼번에 수뢰 부정처사로 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심이 틀렸다는 거죠. 실무는 이제 이걸 잘 기억해 주십니다. 형법 그 대법원이 형법 조항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죠. 범하여 부정행위를 한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의 의미를 그냥 포괄일제로 봐서 선과 상관없이 그 단일한 목적으로 수수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선후 관계없이 모두 다 수뢰우 부정처사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어디 있냐면 벌금형의 다액을 감액한다고 법문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벌금형의 금액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78도 246 판결이고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감액하면 다액 하액 그 상한액 그둘다다 감경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액이라는 용어를 그냥 벌금액의 금액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판례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자주 쓰이진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포괄일제에서 죄수론에 관한 판결인데 죄수론은 변호사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신경 쓰면 되냐면 검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잘못 기소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기 환송 그 사유로 뭔가 쓸게 없을까 할때 이럴 때 이제 요거를 같이 쓰면 파기 환송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기가 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기 사유로 기억해 두는 거는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 판례를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